무당과 잠자리를 한다든지 그걸 한다든지 그게 뭘까? 그거? 저기 침대 위에 아무튼 그걸 하면 분가? 그걸 하면 뭐 운이 바뀐다. 그리고 그 무당의 기운을 내가 가져가서 내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.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? 맛있게 먹는 소리? 아, 말도 안 되는 거 아이가. 어, 남자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그런 뭐 무당 이렇게 사귀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우리가 많이 빌어주니까 그 기운들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또 잘 된다 어쩐다 할 수는 있지만 무당이랑 잠잔다고 그걸 보통 육보시라 하나? 어? 뭐 그런 거 하는 또라이들 같은 사람들 되게 많죠. 그걸 또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. 미친 개들이 진짜 말도 아니게 막 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러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면 그냥 그대로 까줘요. 아저씨 고추가 엄청 잘 것 같아서 지나요 이런 거.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. 말이 안 된다? 응. 절대 육보시로서 대박 날 수 있는 그거는 없다.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